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담당 PD 김우성입니다. 휴가를 간 이동형 작가를 대신해 오늘도 저와 함께하시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180석 가까이 차지한 여당의 전당대회 흥행도 코로나19 이슈에 머뭇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대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정강훈 긴급체포해서 법치주의를 완수해야 합니다. 불법 집회 불참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던 허선아 판사는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릴레이 인터뷰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정치권 공방까지 번지면서 전당대회 메시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과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뜨거운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낸 3선의 이원욱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 역시 확실히 묻겠습니다.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정강원 목사와 사랑조회 관계자를 고발하겠습니다. 네, 이동형 작가의 휴가 기간 중에 다시 만나는 명코너 최강 변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와 신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셔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발, 코로나19 폭증과 책임 추구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이 아닌 언론개혁으로 더 주목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의 방역 책임론 발언으로 불거진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역시 감염의학 전문가죠. 한림대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아니, 뭐를 사과해? 우리가 주최했나? 참석을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궁색하면 그걸 우리하고 자꾸 엮으려고. 네, 당면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정치권이 서로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책임론의 핵심 배경과 여야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최근 바뀌고 있는 여러 부동산의 세부적인 정책 이슈까지 젊고 실력 있는 두 정치 논객,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작가의 휴식 기간인 금요일까지는 담당 PD 김우성과 함께하시죠. 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결국 완전 온라인 방식 개최로 결론이 났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고위원에 도전한 3선의 이원욱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당대회가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좀 상황이 위중합니다. 지금 아침 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오늘은 중단됐고, 또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다행히 음성이긴 한데, 국회도 좀 비상이고요. 여러 가지로 좀 임시국회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전망인데, 삼선 의원으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매우 엄중한 상황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네. 실제 이것이 지속이 되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 한국 경제에 또 한 번의 그 타격이 직접적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아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 단체들이 지난번에 신천지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가지고.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도 관련 음성 의원님 목소리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면,
이 사랑제일교회와 정광목사발 또 보수단체 집회가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책임이 더 먼저다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 이 보수정당에 기반을 둔 종교단체 집회가 문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건 정치권 공방할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냥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통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확산이 됐고 네. 우리 1단계 예전에 대구에서는 신천지를 통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확산이 됐는데 네. 문제는 신천지 때는 그나마 협조하려고 하는 모습이 네. 보였었는데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는 협조는 그냥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네. 우리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강행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식의 눈으로 보면은 명확한 것을 무슨 정치적 공방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꾸 시각을 흐트러뜨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치권의 정말 저는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네. 이거는 집단적 광기다. 네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집단적 광기고 그 집단적 광기에 편승한 정당도 문제다. 네.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 때문에 먼저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에 도전하셨는데 전당대회가 완전 온라인 형태로 열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긴 한데 네. 좀 안타까운 면도 있으시겠어요? 제가 3선씩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히 일만 하는 성격이어서 네.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 네. 네. 인지도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단적 그 대의원 대회라든가 이러면 당원들과 직접 만날의 공간이 굉장히 절실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실 수 있을 텐데 네. 만남의 공간 자체가 없어지고 실제 뭐 저희가 민주당 쓴TV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중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에 대해 그걸 모든 당원들이 분리도 만무하고 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찌됐든지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는 상황에 맞게 네. 전당대회가 좀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태주 시인께서 풀꽃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네, 아시죠? 네. 이원욱도 아마 자세히 보면, 예뻐 보이고 좋은 점들이 많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진정성을, 오늘 청취자분이나, 아니면은,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번, 이원욱이 어떤 사람인지 검색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삼선 의원이시고, 뭐, 전략기획위원장도 지내셨고 원내수석 부대표 두루 사실은 여러 전략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의원님 스스로도 지금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어떤 좀 선명한 전략적 메시지라든지 정책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려고 하시나요? 부동산 문제가 지금 민주당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상황 중에 네. 하나이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법안도 내고 많이 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해지고 거기다 최근에 집중호우 사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를 알릴 기회가 더 없어지고 있구나. 저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하여튼 좀 몸부림치고 있는데 네.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고요. 이원욱이 어찌됐든 한번 좀 찾아봐 주십사. 알면 굉장히 민주당의 대표 전략가로서 앞으로 네. 민주당의 정당이라고 하는 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민주당이 지금 치러야 될 선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년 네. 있다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선까지 가기 위한 지도부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런 의원님들, 의원님께서는 이제 7월 19일 날 최고위원 출마를 하면서 자성론을 얘기하셨어요. 내로남불 네. 탓에 당 지지율이 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런 이제 어떤 자성론의 입장이라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혹시 후보를 내는 것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그 문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도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도 여러 기자들이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개인적인 좋은 보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 어쨌든 이제 새로 그 구성되는 당 지도부에서 네네.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후보는 내야 한다는 방향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보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네. 보관. 자,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선거라든지 주요 이벤트까지 다 잘 치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해낸다 이런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러 걱정들이 의원님 입장에서 많으실 텐데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고 계시나요? 저요? 네. 당선권이야 들어가 있죠. 네, 당연히 당선권이야 들어가 있는데 몇 등 하느냐가 문제겠죠. 네, 저희 뭐 양양자 의원께서도 몇 표를 얻느냐, 몇 등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 꼽으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찌됐든지 몇 등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자리 배치부터 발언의 중요성, 네.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한 중대장급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3선 의원이거든요. 네네.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맡게 됐는데 그 상임위원장하고의 소통 이런 걸 통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상위 등수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의견들이 훨씬 더 반영이 돼서 잘 되고 민주당 의원들의 경험들이 최고위원회에 잘 반영돼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냈고 제대로 된 선거 승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통과 정치력을 위해서는 3선의 중대장급 이상의 무게감 있는 상위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성론과 비판 얘기하시면서 또 밖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 시사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발언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네. 근데 최근에 그때 그 신임 검사장 회의 때, 네, 그때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은 총장 자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독재니 전체주의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현직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대통령, 출마 선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구나.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가 지극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리에 지켜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네. 그런지 그 정치를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대통령을 독재니 전체주의자라고 하는 표현까지 빗대어 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작심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걸어간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발언 이후부터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네네. 뭐 개가 주인을 물는 꼴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윤석열 끌어내야 된다라고. 네네. 탄핵이라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대권 후보 조사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순위가 꽤 유의미하게 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네. 부분은 사실은 또 현재 집권 여당과는 좀 대치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관계가 미묘해요. 야당의 입장까지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대권 후보 반열에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자기가 그거를 즐기는 거는 또한 뭐 별개의 영역입니다. 네. 선출직 권력,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각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심지어 감사원장마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생각이 다를 때 국민이 직접 선출된 권력이 우선인 겁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 원리고요. 네, 네. 뭐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런데 주인, 임명된 네.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네.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네.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나가서 해라. 네가 안 나가면 끌어내야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주인 얘기는 이 선출직 즉 이 선출직을 뽑아준 국민의 빗대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야당의 협치를 또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무게감 있는 순위 안에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와대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회담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금 네.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단절하면은 서로 간에 우애도 생기고 불신에도 커지고 더 극단적으로 정치는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단독회담을 제안했는데 네. 단독회담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회담과 함께 국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국회는 내팽개치고 나는 대통령하고 대화만 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미래통합당에서도 국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단독회담도 진행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김정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국회를 좀 많이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 의회주의자라고. 상임위원장을 네. 저희가 여러분께 갖고 왔지만 저희가 갖고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곱 개는 야당 뭐 그것도 알짜 상임위원 빼놓고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시오라고 해서 네, 그 실제 원내대표들 간에는 합의도 받고 네. 그렇게 되는데 원내가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추경을 해야 됐기 3차 추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네. 상임위원장이 비공석의 상태에서 3차 추경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정말 의회주의자인가? 의회가 네, 제대로 알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움직여오기를 바라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자 끝으로 짧게 이원욱 의원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 좀 짧게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원욱 의원 대표적인 그 전략통이고 그리고 야당과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국회가 야당과 여당이 잘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최고 지도부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단초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민주당이 네. 얘기하는 대표적인 전략가입니다. 네네. 청취자들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원욱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원욱에 네. 대해서 좋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하는 국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